자, SBS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? 먼저 SBS의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,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SBS처럼 이 J콘텐트리도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J콘텐트리를 대안주로 주셨고요. 또 하나는 역시 SBS 또 콘텐츠, 또 콘텐츠의 강자 누구냐? 바로 CJENM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입니다. 자, J콘텐트리냐 CJENM이냐 SBS의 대안주를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BS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두 분이 J콘텐트리와 CJENM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,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J콘텐트리 나도 스튜디오 있다. 네. 이데일리도 스튜디오 하나 만드시죠? 그럴까요? 네, 앵커님이 주연 배우 죄송합니다. 스튜디오 2 네. 이렇게 만들고. 예,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어제 수급을 보다 보니까 네. 최근 들어서 어떤 많이 하락하고 좀 정체받았던 대표적인 K콘텐츠 쪽에서 어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어제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어떤 덱스터 이런 쪽의 수급이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 대한 변화가 살짝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제 J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방송 쪽이 한 64%, 네. 영화 쪽이 36%, 메가박스죠. 그쵸. 이쪽을 갖고 있는데 일단 메가박스의 이제 정상화가 가까워졌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 변화도 이제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만큼 최근에 또 영화가 어떤 블록버스터들이 개봉되기 시작을 하죠. 네, 그런 네. 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방송 부분 관련된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동안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부분들이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교통정리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자회사 JTBC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나 컨텐츠 쪽에 대해서 제작,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네. 다들 다 이제 스튜디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재평가되는 과정 쪽에서 이 회사도 그동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방송 부분에서는 역대 최대 이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스튜디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역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이제 상반기보다 다른 턴어라운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이 780억 대까지 그래서 한 280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으면은 네.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J콘텐트리를 김민수 대표님은 SBS의 대안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에 획기적인 실적 개선 보여줄 것이다. 이런 것들 미리 뭐 잡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. 영화도 또 영화 부문도 함께 또 있으니까 최근에 또 경제 재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영화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게 믹스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임순재 대표님이 CJENM 가지고 오셨습니다. CJENM도 뭐 역시 콘텐츠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, 자, CJENM의 상승 모멘텀 좀 체크해 볼까요? 네, 일단 뭐 그 CJENM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네. 일단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분기 최고, 역대 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미디어 사업부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13% 정도 늘어나서 이제 3,862억.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미디어 쪽만 해도 538억으로 해서 이제 1,283%, 그러니까 12배가 늘어난 거죠. 네. 이제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TV 광고 매출입니다. 뭐 SBS도 그렇고 CJENM도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을 하는 그런 이제 채널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쵸. 관련된 이제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러한 이제 증가 추세는 2분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작년 4월 이후 4분기 이후서부터 계속 광고 매출이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네.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제작비 효율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관련된 이제 비용도 같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익 부분은 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열사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콘텐츠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하반기서부터 이제 애플 TV에도 지금 콘텐츠를 이제 제공할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요즘에 이제 IPTV하고 콘텐츠 사용료 문제
때문에 조금 이제 분쟁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이게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많은 이제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분쟁이 뭐 결과가 나오든 간에 CJ ENM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는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이제 사용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수익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 이제 티빙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OTT 서비스의 이제 대표적인 뭐 국내 OTT 서비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CJ ENM하고 이제 JTBC가 합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유료 그 OT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최근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향후에 2023년까지 이제 800만 명, 그 다음에 매출도 5천억까지 지금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 목표다 보니까 또 그만큼 티빙에 관련돼서는 투자도 최근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에 들어가면서 아마 가입자 수는 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향후에 이제 컨텐츠 관련돼서 5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2025년도에는 이제 연 1조 정도의 이제 컨텐츠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. 네. 그러니까 향후에 그만큼 오리지널 IP 컨텐츠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 수익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CJ ENM을 임수재 대표는 SBS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. 자, 뭐 실적 그리고 컨텐츠에도 집중된 이 두 가지 종목을 오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, 김윤수 대표님은 CJ ENM 어떻게 보세요? 네, 좋죠. 네, 공룡입니다. 네,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IPTV와의 분쟁 같은 경우는 일단 컨텐츠가 갑이다. 난 쪽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티빙 관련된 쪽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국내 토종 OTT가 살 수 있을까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좀 경쟁은 심화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부진했던 실적들이 이제 안착이 되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나쁘진 않은데 12개월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보다 나머지가 좀 그에 못하는 종목들이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CJ ENM 좀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고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임수재 대표님은 J 컨텐트리 어떠세요? 뭐 J 컨텐트리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죠.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얘기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성장성 뭐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가격대도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 뭐 이 정도 가격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회사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 두 종목의 대안주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. 제이 컨텐트리부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. 네, 시장 흐름 따라서 한 5만 3천 원대 정도부터는 편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목표가는 지금 과거의 흐름을 회복한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한 6만 7천 원대 다음 저항대 정도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4만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음 CJ ENM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. 네, 뭐 CJ ENM 뭐 지금 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뭐 16만 원대 조금 밑에서 사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일단 뭐 목표는 좀 짧게 했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는 한 20만 원 넘게도 이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 뭐 14만 5천 원이 안 되면 만약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.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오늘 SBS에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SBS의 대안주로 또 두 가지 종목 CJ ENM과 J 컨텐트리 제안해드렸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또 관심 종목에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두 분과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